안녕하십니까, 이네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아주 맛있는 걸 먹어볼 겁니다. 요즘 바베큐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 바로 항아리에 통 바베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항아리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통 삼겹살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우, 이거 보이십니까? 아, 그럼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손질, 통바베큐에서는 말이죠, 칼집을 내야 맛있는 거예요. 자, 칼집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칼집. 좋아, 반대편도 칼집 한번. 좋아, 했고요. 나머지 하나도. 됐죠? 그리고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일단 허브 소스 당연히 있어야 돼요. 바베큐의 핵심은 허브 알 소스입니다. 자, 손에다가 딱 뿌려주고요. 이 통 바베큐 할 때는 위에다 뿌리는 게 아니에요. 손에다가 살짝 발라요. 그 다음에 빡빡빡 문지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돼지 비계 기름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사이사이 끼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 더 손에다가 뿌려주고 딱 비빈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음식 맛은 뭐다? 아, 손맛이다. 이리 TV 손맛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사이사이에 딱 낄 수 있게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사이사이에 쫙 껴있죠. 바로 이거거든요. 자동차가 놀라면 뭡니까? 아, 카놀라유. 자, 카놀라유를 손에다가 뿌려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놀라유 살짝 발라주는 거. 이거 왜 바르냐 궁금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렇게 발라야 여기 사이사이 낀 애들 있죠, 이게 불 때문에 안 떨어져요. 그래서 기름을 아주 잘 발라야 합니다. 이 기름을 잘 발라야 이 양념이 그대로 배있어요. 그리고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올리브를 자, 한 다음에 카놀라유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놀라유 이렇게 발라줬고,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여기에 숯불이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항아리에. 그 다음에 여기를 구워주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이대로 바로 익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리TV는 말이죠, 숯불 같은 거 사지 않습니다. 자연에 있는 재료. 이리TV 하면 정글 유튜버, 정글 유튜버 하면 이리TV, 이리TV 하면 자연인, 자연인 하면 또 이리TV. 모든 게 이리TV로 소통이 됩니다, 여러분들. 숯이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이것만 하는데 1시간 걸려요, 지금 컨텐츠 하는데 지금. 빨리 구워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일단 숯이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활활 타오고 있고, 요 나무를 좀 키웠으면 하는데 너무 큰 걸 넣었다. 와우, 보이십니까? 여기 숯불. 이거죠, 이거.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딱. 와, 잘 탄다, 잘 탄다. 이야, 이겁니다, 이거. 일단, 숯 큰 거 하나 때려 박을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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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오오오오오. 하나 더. 이야. 으아. 와.
오, 굉장히 뜨거워요. 자, 삼겹살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우야,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야,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와, 오, 야, 이거 보십니까? 통삼겹살. 이거거든요, 이거. 야, 엄청 맛있게 익을 겁니다. 아, 잠깐만, 항아리 터졌어요! 와, 뭐야, 씨. 와, 뭐, 씨. 잠깐만, 항아리 깨진 거, 와, 씨. 와, 뭐야. 뭐야. 와, 와.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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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어떻게 해? 야, 여러분들 진짜 나 예상치도 못했어요. 항아리가 박살이 났어요. 박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보세요. 여기 보여요? 와, 와, 뭐야? 이거 여기 박살 났어. 와, 이씨! 아, 와, 이거, 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여기 피해. 와, 피해, 피해, 피해. 어떻게 해야 돼? 나 예상을 못 했어. 나 이럴 거라고 예상을 못 했단 말이지? 와, 이씨, 깜짝이야, 뭐, 와, 개빡, 깜짝이야. 뭐야, 뭐 술탄이야? 야, 멍멍이 구하러 가야 돼. 멍멍이 구하러 가야 돼. 와, 씨발. 오우씨, 야, 가자. 가자. 야, 너, 야, 일로 와봐. 너도 놀랬지? 야, 놀란 거 아니야? 안 놀랬어? 이번 컨텐츠 하려고 제가 3만원짜리 고기를 샀고, 허브소트 샀고, 항아리도 가지고 왔는데, 큰일 났어요. 고기 날리고 컨텐츠 날리고 내가 무슨 면목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지금 망했다고요. 지금 개망했어. 안돼, 어떡해, 망했어.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행망이야, 행망. 일단 좀 망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됐나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아,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아, 이제 좀 괜찮은데? 하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야, 그래도 좀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좀 많이 그을리긴 했네. 이렇게 막 터지고 그러니까 그을리긴 했어요. 원래 이게 아니에요. 되게 노릇노릇하고, 겉은 바삭, 속은 톡톡하게 익어야 되는데, 일단, 목숨 건진 것만으로도 오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 그럼, 뒤집을게요.
우리 어찌됐든 항아리, 폭탄, 통, 삼겹, 바베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 겉모습은 진짜 맛있어 보여. 와, 보이나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리얼 파편이 박혀 있어요. 항아리 파편이에요. 야, 이거 와, 이거 왜 뽀득한 게 이렇게 박혀 있네. 자, 이게 좀 잘 털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리얼 항아리 파편. 와, 자, 요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와, 파편이 으마으마하네. 자,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어, 뭐야? 여기 너무 딱딱한데? 돌덩이 됐는데? 와, 야, 이거 봐. 껍데기 바삭바삭해졌어.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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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와! 와! 야, 이거 실합니까? 보입니까, 육즙? 와! 일단 끄트머리. 그냥 먹어볼게요. 좀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 좀 여기 좀 판대를 제거를 하고. 와, 엄청 잘 익었어요. 와, 껍데기, 껍데기가 진짜 딱딱한 게 바삭바삭 익었거든요. 이렇게 먹어볼게요. 우와! 야, 진짜 바삭바삭해. 야, 자, 우리 카메라 감독님 고생하셨는데 한 입 드셔보세요. 자, 어떤지 맛평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야, 어때요? 어때, 어때? 이거 맛있어도 되는 거야? 맛있죠, 맛있죠? 야, 하나 더, 하나 더. 한 입 더 하겠습니다. 야! 야! 오늘 여러분들하고 항아리에다가 통 삼겹 바베큐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항아리가 터져버렸습니다. 지금 삼겹살 파편 보셨죠? 이렇게 직각으로 꽂혀있는 거. 제가 아마 여기 터지는 곳에 있었으면 아마 그냥 엄청 크게 다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숯불에다가 구니까 확실히 맛있습니다. 통 바베큐.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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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아리에다가 통돼지 바베큐 하지 맙시다. 진짜 위험합니다. 여기까지 이리튜브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